어떤 음식이 식객들을 이리도 모았는가 보아하니 들고 끊는다. 보수의 무기는 바로 감자탕. 그러나 그 모습이 평범치 않다. 네, 잡아 나가겠습니다. 철판. 무신이 식객들을 놀라키는가 보니 감자탕을 받쳐둔 소뚜껑 때문인가? 아니면 산더미처럼 우뚝 선 자태 때문인가? 여러모로 놀랐네요. 네. 아이, 좋다. 고구마 줄기 환장한다. 어. 처음 봤어요. 예? 고구마 줄기를. 고구마 순 감자탕. 그 어느 감자탕도 선보인 적이 없는 무기. 아, 시래기가 아니구나. 고구마 줄기 때문이었으니 이름하여 고구마 줄기 감자탕 되겠다. 누가 부성기라 했던가. 정글 같은 무성함으로 주인공인 돼지뼈마저 조연으로 전락시킨 막강 군사. 복배에서 발라낸 두툼한 고기 한 점에 고구마 줄기를 올려 먹으면 절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맛이로구나. 와, 맛있겠다. 더 구수하죠. 올라가면은 네. 좀 뭔가 먹으면 몸한테 재지는 느낌 나는데 맛있는데 집에서 밥 먹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감칠맛도 있고 많이 자극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이에 돼지뼈의 반격이 시작되니. 우와. 엄청 달발라지네요. 연인에게 결정 다섯 개는 거뜬히 받아낸다는 살코기 공격. 그리고 마지막 끝살기. 진한 감칠맛의 국물로 집밥의 조건을 완성하는구나.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집밥처럼 느껴질 수는 없는 법이지요. 우리는 왜 안 먹어? 우리 진짜 꼬마 식객의 마음은 사로잡지 못했나 보. 눈치 보지 마요. 일단 좋아해요. 좋아하는 정도는 아니고 소속적이죠. 이럴 때 고기 맛을 보여주는 게 해답일 터 숟가락으로 살코기만 살살 긁어모아 한입 가득 공격 개시하는데 일단 먹어봐요. 과연 꼬마 숙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어? 이목이 집중된 찰나. 표정이 밝아졌어요. 마음이 바뀌었나 보다. 게다가 식객들 입만 사로잡은 용병도 있다는데 바로 요요 감자 대게. 추가해야죠. 우와. 잘 익었다. 포슬포슬. 아, 원래 그렇게. 네. 비벼 먹어. 포슬포슬 잘 익은 감자에 국물을 비벼 푹 삶은 시래기까지 올려 먹으면 이것이 바로 황홀하기 짝이 없는 천상의 조합이 아니겠소. 아, 드실 줄 아시네요, 이분. 그야말로 각 잡고 제대로 만든 감자탕 한솥. 보기만 해도 진한 맛이 느껴지는.